뭐 대상이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치 그치 TV 조선이 나오는데 아 됐다 어 이용식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잠깐만 예?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이수민입니다 저는 누구죠? 아버지시죠 아버지 아버지 인사 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딸! 어 이용식 선배님 딸 이쁜 저 이쁜 딸 수민 씨 수민 씨 어머 너무 예쁘시다 아유 정말 이뻐하고 사랑하시지 진짜 딸바보잖아요 딸바보 딸바보 너무 저 둘 사이가 완전 그냥 이런 그녀 사이가 아니라 아니구나. 어, 근데 끈끈한 아~ 친한 엄마가 과자 먹지 말라고 막 그 숨겨놓으면 딸이 찾아다가 아빠 갖다주고 진짜 거의 소울메이트면서 부녀 뭐라고? 동네 사람들 오늘은 뽀식이 가요 뽀식이 뽀식이 쥐 잡는 날이래요 와 선배님 와, 너무 좋으시잖아요 너무 예 과연 83년 31살 때 결혼하셨구나 뽀뽀뽀 그 당시 뽀뽀뽀를 했어 그걸 집에서 본 적이 없어 애들 나와서 하잖아 아빠가 즐거운 그 귀여운 아이들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아 8년 대출로 8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하나만 이래도 제발 좀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나눠본 적도 있어요? 뭐 시도는 해봐요. 시도는 하면 표정이 확 변해요. 진짜 누구 잘못된 것처럼 표정이 확 변해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너무 그 자극적인 표정을 지어서 제가 말을 더 못해요. 누가 보면 내가 한 달 사귄 이름인 줄 알겠어.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왜 안 만나주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야 내가 그걸 만나자고 얘기를 하기 그게 이게. 아니 난 만나자는 얘기를 아빠가 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뭐 질문이라도 뭐 하든지 나한테. 안절부절이다. 그러니까 진짜 안절부절. 근데 어떻게 뭐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딱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처음부터 좀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왜냐면 이제 나이도 저도 그렇고 수민이도 그렇고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제가 지금 35시고 32 결혼하셔야겠네. 네. 네. 언젠가는 나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시고 계실 수 있잖아요. 약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셔서 대화를 그거에 대해서 깊게 하신 건 아니죠. 네. 이제까지 아빠가 저와의 관계를 보면 깊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저 해외여행 간다 아빠 따라온 거. 그러니까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친구들이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대학교 동기들이랑 가자 그래서 아빠한테 갔다 와도 돼? 그런데 너무 쉽게 그래? 갔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아빠가 드디어 내가 성인이 되니까 변했나 보다. 어디로? 괌이요 괌. 괌. 그리고 괌에는 아빠 지인들도 아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래서 좀 안심하나 보다 이러고 신나게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저 비즈니스 쪽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용시간이? 웃는 거예요. 내가 아 내가 이제 헛소리가 되는다고 내가 어떻게 같은 비행기를 다 아까 아침에 제가 분명히 짐 싸고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아빠는 방송국 갔거든요.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는데 뽀시기 하시시다 뽀시기 하시시다 막 이런 소리가 나서 해치고 갔어요. 그래 아빠요? 해치고 갔더니 아빠가 이제 목도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눈만 내놓고 감싸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비행기를 탄 거야. 같은 비행기를. 보통 나는 지금 영화 테이큰이라고 있잖아요. 네. 리암 리슨이 딸 이렇게 구출하러 가는 거 아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애초에 딸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만드는 테이큰보다 더 위에 계신 거죠. 테이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한 10번은 봤어요. 모형 권총이 있거든요 집에. 그거를 이렇게 팬티에 꽂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널 지켜줄게 막 이러면서. 막 근데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납치 뭐 이런 게 나오면 난 진짜 그날 밤에 안지 시민이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테이큰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시민이가 그때. 리암 리슨 나는 당신보다 더 자식 때문에 목숨 걸 수도 있다고 이 한마디 하고 싶어. 상견례나 이런 걸 잡아보시려고 얘기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 어, 리액션 잘하네. 생겼네. 뭐 목이네. 어떻게 존재 자체를 넘기고. 아, 부정을 하시는구나. 상견례는 고사 그냥 한 번이라도 뵙고 밥이라도 한 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왔었어요. 아빠랑 저랑 촬영이 있었고 그 앞에 데리러 왔었는데 이때다. 인사를 하자. 아, 인사를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아, 좀 부정적이었어요. 리액션이. 무서우니까. 근데 아, 더 이상 제가 그때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나? 그래서 아, 이제는 좀 용기 내서 갔더니 어, 그래서 차에서 딱 내리더라고. 아빠랑 저랑 딱 나왔는데 내려서 아, 아빠 남자친구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빠가 어 이러고 택시 타고 가버렸어. 아~ 아~ 그때 그러면 차에서 어 하고 이제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 3초? 2년 동안 3초. 아이고. 야, 수민이랑 나랑 무슨 방송 끝나고 아, 지하에서 무슨 촬영 끝나고 나오면서 수민아 빨리 택시 타고 가게 택시 잡아 그랬더니 어 난 여기서 갈 거야 이러더라고요. 어디가? 그러니까 아니 나는 어 난 지금 저 차 와 있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시선이 절로 쑥 가더라고. 그래서 그 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까만 차가 저쪽 한 200m 쪽에 서 있는데 누구 하나가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 기억하시네. 내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는 순간 인사하길래 아 여보세요? 아이고. 일단 눈을 가렸지. 이렇게. 안 봤다 이거지. 인사하고 택시 그 택시를 타자마자 예, 전화는 안 왔어. 어, 이러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2초. 아~ 인사를 안 받으시려고 했네. 다 기억하셔, 다 기억하셔. 하, 어렵다. 근데 기사가 나 뭐 어디 가세요? 그런데 머리가 하얘졌어. 어디로 가는 건 모르겠다. 어디로 갈까요? 내가 물어봐. 어머. 이게 뭔 일이야? 아, 갑자기 마주쳤지 뭐. 생님 전혀 몰라. 어떻게 아저씨 어느 정도까지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진짜 진심으로. 아예 모르세요 어떤 말인지? 몰라. 알면 힘들 것 같아서 속으로 궁금은 하지. 그치, 궁금하시지. 뭐 뮤지컬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게 다 수민이가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고서 내가 들어가 버리고 들어오는 내가 섭섭했을 거야. 근데 지금 일단
결혼 시집 보내야 된다는 것까지. 아이고. 머리로는 이제 이해는. 아니요,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못 매시는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이거 꼭 방송해야 돼? 여기 저희가 그래도 야... 진짜. 굿모닝. 굿모닝. 오는데 길? 지금 네, 무지하게 막고요. 길 막혔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 네. 난리야. 한겨울 눈이 펄펄 날리는. 와. 수산 프로 중에 프로. 그 뿔을 쭉 펼치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 관리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잘 먹고 잘 사 잘 자고 네. 잘 살아. 네. 네. 하여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빈아, 우리 여기서 아 여기 딱 여기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고수. 인지를 계속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신데 지금 아직 많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 머리 복잡하신 것 같아. 머리부터. 13번입니다. 서동도 선생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문자 전화를 오늘 뭔가 촬영. 어, 남자친구 왔어? 거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북이야. 그게 원혁 씨라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딱 보니까 느낌이 나. 아, 재밌다, 재밌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예의도 봐요, 예의도 봐. 너무 좋다. 왜 내 사이 같아? 네. 여자들만 날렸어, 지금. 제 여자친구 수민이가 오늘 여기서 아버지하고 촬영이 있어서 제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좀 데리러 왔습니다. 원래 자주 데리러 오세요? 네, 항상 촬영하면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어디든 제가 모시러 갑니다. 나 아빠 엔진 내는 거 처음 봤잖아. 아, 그래서 나도 오늘 왜 이러지? 이랬어. 아빠 워낙 엔지 안 내는데. 됐어? 따님도 저도... 차십. 너는 어디 가? 나? 넌 왜 차? 그게 마이크 왜 차냐? 아, 모르시는구나. 나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는데. 뭐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 어떡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나도 긴장돼. 지금 세 분 다 긴장하고 있어요. 1층 가시네. 세 분 다? 1층 가시네. 저 맨 밑에 층. 1층인가? 뭐 이러잖아요? 왜 내 앞에서네? 아니 지금 마주칠까 봐 그게 싫으신 거지. 어. 이거 이렇게 불러줬어. 그러니까. 와. 엄청 긴장된 것 같아. 어떡하냐. 자기야. 어디야? 아버지도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 아니야?
저 두 사람은 카메라 앞이니까 김희 선배님 뭐 화내거나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기대한 건데 지금 이 이벤트가 지금 배송 삼키고 있어요. 이때 아니면 또 오셨다 오셨다.